자, 첫 페이지가 122페이지. 책에 있는 내용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긴 거를 주기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피어리드 약자에서 피 보통 쓰는데요. p가 주기가 될 테고. x 부호가 같으면 주기 함수고, x 부호가 반대 방향이면 뭐더라? 그냥 대칭함수. 어딘지는 찾아야지. 대답이 좀 삐리했으니까 연습을 한번 해볼까? x 플러스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x라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얘는 어디서 가느냐면 x에 똑같은 거 집어넣을 거야. 2에서 오른쪽으로 도망을 가고 얘는 0에서 왼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잖아. 생각해보자. 한 놈은 2에서 오른쪽으로 도망을 가고 한 놈은 0에서 왼쪽으로 도망을 가. 근데 최종적인 함수 값이 같대. 2에서 오른쪽으로 튀기는 친구의 함수 F 값이랑 0에서 왼쪽으로 튀기는 친구의 함수 값이 같대. 어디가 중간일 것 같아? 1이죠. 그래프에서 여기가 0이고 0에서부터 이만큼 도망간 값의 함수 값이랑 2에서 똑같이 x만큼 도망갔을 때의 함수 값이 같으면 대칭이란 소리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얘도 이렇게 생겼단 소리죠. 계속 이음이 어디서 만날 것 같아? 1이 중간이잖아. 아, 그럼 이 식은 1에서 대칭이다. 이해되겠습니까? 한번 더 해볼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fx다. 부호 반대네. 생각해보자고. 얘는 어떻게? 0에서부터 플러스 방향으로 x가 이동을 하지. 그에 따른 함수 값인 거고, 얘는 2에서 마이너스 x만큼 갔을 때 함수 값이잖아. 그럼 어디에서 만날 것 같아, 둘이가? 0에서 함수 값이랑 2에서 함수 값이랑 같대. 그 다음에 2에서 왼쪽으로 갔을 때 x만큼 갔을 때 0에서 오른쪽 갔을 때 함수값이 같대. 1에서 대칭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자고. 그래서 x 부호가 반대면 뭐다? 대칭함수다. 어디에서는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2 대신에 0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함수는 0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랑 0에서 왼쪽 가는 게 같대. 그래서 얘는 x0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걸 우리는 특별히 우함수라고 부르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p. 이걸 우리는 주기함수라고 부르는데, 자, 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숫자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f 주기가 만약에 4다. 그럼 우리는 f의 x 더하기 4는 fx라고 말을 하면 얘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꿔 볼까? x 플러스 4는 fx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친구의 주기는 4예요 하면 맞을 것 같을까? 근데 질문 자체를 볼때 뭔가 이상한 게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맞는 거는 같죠. 자, 생각해 보자. 이 친구의 fx 주기가 4다. 만약에 fx 주기가 1이면 어떡하지? 만약에 주기가 1이면, 1씩 반복되면 4가 또 반복되지 않을까? 그래프가 1마다 주기가 돌아오는, 여기 1, 1, 이렇게 반복되는 그래프가 있다 치자고. 여기도 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1씩 반복되는 함수를 이렇게 표현해도 얘는 맞는 말이잖아. 왜? 4개씩 똑같이 생겼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주기가 1인 함수를 1의 배수를 여기 적어줘도 답은 돼요. 무슨 말이냐면 p는 이렇게 순서를 물어보게 되면 이 4라는 의미는 뭐가 되느냐면 주기의 배수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기가 4면은 이렇게 적으면 맞는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주기 4니까 fx 플러스 8죠. 응.
주기가 4면 여기에 8을 적어도 맞는 말일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너무, 근데 이거를 파고드는 문제는 잘 없으니까 혹시나 개념적으로는 생각을 하자고. 주기가 4면 여기에 뭐를 적어도 될까? 8도 되고 12도 되고 다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만 보고 무조건 P만큼의 반복은 맞는데 최소의 주기는 P보다 더 작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해되겠죠? 안 되면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에서 가우스에서 소수 부분에 대한 함수 fx는 x-가우스x에 대한 그립이 있는데 보니까 일찍 반복이 되잖아. 그럼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기의 개념에서 이 식을 보고 나서 이 식을 보고 주기는 무조건 3이야 라고 말하면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틀렸다고 100% 단정 따지고 보면 틀렸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주기가 1인 함수다, 뭐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하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P가 궁금하다. P 궁금하면 대부분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봅니다. 그럼 뭐가 남습니까? FP는 F0가 되는 그 근을 찾아보면 그 근이 주기를 알려주겠죠. 이해됩니까? 지난 시간 이야기할 때 사인은 뭐다? 사인 X 한번 떠올려야 될 게. 높이 또는 y 좌표, y값 그런 거를 떠올리자라고 했죠. 그래서 sin x는 그래프를 보면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왜 이렇게 생겼는가를 우선 한번 여기서 찾아볼게요. 반지름이 1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수선을 내려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선을 내리면 이 길이는 뭐가 됩니까? 엑스좌표니까 이 점의 엑스좌표니까 여기가 1이잖아. 빗변이 반지름이 1이니까 1이니까 여기 세타에 대해서 여기 엑스좌표는 엑스값은 뭐가 되겠다? 코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 이 친구는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단위원에서 세타만큼 회전된 점의 좌표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까지는 맞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좌표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많이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사인 그래프는 y인데요.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일까? 이거 예를 들어서 30도 한번 볼까요? 30도에서 사인은 여기 높이 또는 y 좌표를 보면 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럼 여기가 90도니까 30도면 여기 정도 되겠죠? 여기는 60도 정도 되고. 30도에서 함수값이 뭘까? 사인의 30도는 무슨 의미일까요? 30도 회전했을 때의 y값. 그래서 요 높이랑 이 높이는 같아요. 이해됩니까? 60도에서 색깔 바꿔볼게요. 60도에서 y값, 높이는 60도에서 함수값이란 소리입니다. 90도에서의 높이 y값은 90도에서 y값 얘랑 같은 거고요. 얘는 얘랑 같은 거고 얘는 얘랑 같은 거고 여기는 높이가 없죠. 0이잖아. 그래서 사인의 함수값이 0인 거고 180 넘어가니까 y값이 뭐가 됩니까?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만큼 아래쪽으로 음의 함수값을 가지는 거고 여기는 여기랑 같고 그럼 가장 y 좌표 값이 낮은 부분은 270도죠. 그래서 270도에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1에 있는 여기 부분이고 그래서 성우 정리 차리고 여기 y값 여기 y값 그래서 y값들을 표현한 게 뭐가 되겠다? 사인 그래프다 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미분에서 배울 텐데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하면 이 sin x 0에서 기울기가 1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사인은 요렇게 생겼고 주기는 그려보니까 한 바퀴 돌면 다시 원위치 되잖아, y 좌표가. 그래서 그래프에서 주기는 2파입니다, 사인. 그대로 요 그림을 보니까 여기서 2파일 때 다시 돌아오죠. 주기는 2파이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사인 그래프는 기함수가 되고요. 정의역은 실수전체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 치역은 y 값이 단위원에서 높아봐야 1이고 낮아봐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래프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사인 그래프다. 자, 그러면 코사인은 뭐를 떠올리자? x좌표 또는 가로, 좌우에 대한 개념이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코사인은 여기서 코사인 그래프 그리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생겼대요. 코사인 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대. 왜 이런가 한번 찾아봅시다. 30도부터 한번 해볼까요? 30도면 이 점의 좌표는 30도든 60도든 이 점의 좌표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x좌표는 코사인 세타, y좌표는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삼각형 생각해보니까 x좌표가 코사인 값이었잖아. 맞죠? 자, 요 노란색 길이가 x좌표가 코사인이니까 30도에서 x좌표는 이만큼의 길이를 가지죠. 그래서 30도에서 요 노란색 길이가 여기 가로 길이와 같아요. 요점에 요까지 길이 막 이겠죠. 60도에서 가로의 길이 x좌표는 요만큼이죠. 얘를 돌려서 얘랑 같단 소리예요. 90도 올라가니까 x좌표가 0이죠. 그래서 90도에서 코사인 값은 0이 되고. 정신 차리고. 120도에서 x좌표는 왼쪽으로 음수로 갔잖아. 이 노란색 길이랑 얘랑 똑같아요. x좌표가 바로 함수 값이잖아. 왜? 코사인 값 물어봤으니까. 150도는 x좌표가 여기죠. x 값이 이거잖아. 음수, 음의 방향이니까 요 노란색 길이랑 얘랑 길이가 같고요. 180도 하게 되면 코사인 x좌표가 가장 왼쪽 마이너스 1로 갔죠. 그래서 180도에서는 코사인의 함수 값이 가장 작은 마이너스 1로 간 거. 다시 x좌표는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하다 다시 양수로 바뀌죠. 이렇게 해서 1로 돌아와서 한 바퀴 돌았다라는 거. 그래서 돌아와서 한 바퀴 2분의 파이가 되는 여기까지 해서 2파이가 되는 이 부분에서 다시 원위치가 되니까 얘는 주기가 2파이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y축의 대칭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함수가 될 테고요. 정의역은 실수 아무거나 대입해도 상관없고 치역은 위아래로 x좌표가 멀리 가봐야 1인 거고 작게 가봐야 마이너스 1일 테니까 치역은 이렇게 생겼고요. y축 대칭이라서 우함수가 되고 주기는 그려보니까 2파이씩 돌아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은 사인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사인은 이렇게 생겼죠. 맞나요? 코사인을 오른쪽으로 땡기면 똑같고 사인을 왼쪽으로 땡기면 똑같죠. 맞습니까? 사인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땡기면 코사인 되고요. 코사인을 플러스 2분의 파이만큼 땡기면 사인이 된다라고 그려보면 알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탄젠트 보겠습니다.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대요.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탄젠트는 분모가 1이 될때 계산하기가 쉬우니까 여기서까지 길이가 반지름 1이니까 여기 30도라고 하겠습니다. 30도의 탄젠트는 뭐가 될까? 밑변분의 높이인데 밑변을 1이라고 두면 1인 밑변을 가지면 여기 높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탄젠트 30의 값이겠죠. 그러면 탄젠트는 30도가 요 정도 될 텐데요. 여기서 이까지 노란색 길이랑 여기 노란색 길이랑 같겠죠. 맞나요? 그럼 60도는 이만큼 1분의 요만큼 여기서 5까지가 뭐가 되느냐면 탄젠트 60도의 길이가 될거 아니야. 이 노란색 길이랑 60도에서의 노란색 길이랑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89도는 어떻게 될까?
쫙 위에 있겠죠. 굉장히 길겠죠. 그러면 여기 90도 바로 앞에 있는 89도의 함수값은 저 위에 있겠죠. 그럼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90도로 가면 어떻게 될까? 각이 90도면 이 선을 경사가 있어야지 얘랑 만날 텐데 1분에 얼마 표현할 거 아니야. 못 만나죠. 무한대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점까지의 길이가 탄젠트 값이잖아. 근데 안 만나 90도는. 그래서 90도는 존재하지 않죠. 무한대가 됩니다. 자, 다시 120도 한번 가볼까요? 120도는 한 요정도 표현이 될 것 같은데, 120도는 여기서 여기 평행선 꺼 가지고 이 길이잖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120도의 탄젠트처럼 보이죠. 위에 있으니까 양수 아니겠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분모가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분의 위로 가죠. 왼쪽으로. 분모가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높이는 양의 방향, 분모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 120도에서는 아래쪽 요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단 소리입니다. 정신 차리고. 150도가 되면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한 요정도 되나요? 마이너스 1분의 플러스니까 음의 방향으로 함수값을 가진다. 이해되겠습니까? 3, 4분면 한번 가봅시다. 210도 보면 요정도 될 텐데요, 여기랑 이 선이랑 만나는 거 보면 마이너스 1분의 요만큼이죠. 마이너스고 이것도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분의 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양수가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0에서부터 해가지고 파이까지 된 그림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게 다시 반복이 되잖아. 이거는 사인 코사인하고 다르게 주기가 뭐가 되느냐니까 파이가 됩니다. 탄젠트는 그래서 주기가 파이가 된다. 그 다음에 그려보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기함수가 됩니다. 탄젠트는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요거를 원점으로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를 원점에서 뒤집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고,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치역이 실수 전체입니다. 이것도 사인 코사인과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겠죠. y값이 무한대까지 올라가잖아. 여기도 마이너스까지 내려올 테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방금 보았듯이 90도에서는 정의가 되지 않아요. 180도는 0이고요, 270도는 정의가 되지 않고 360도에서는 다시 0이 되고. 그래서 파이의 정수배에서 플러스 90도만큼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의역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수 전체에서는 존재한다. 그러면 점근선 그래프가 다가가는 선은 뭐가 되겠다? 정수 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만큼 이 부분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점근선이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탄젠트의 기본적인 개념. 자, 여기 흰색으로 방금 우리가 배운 일반적인 사인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에다가 A를 꼽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얘를 A를 2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 사인 X는 어떻게 될까? 함수가 있는데 얘를 두 배만큼 위아래로 끌어 당기는 거잖아. 맞죠? 똑같은 함수가 여기 존재한다면 이 값을 두 배로 만드는 거고, 여기 함수값이 존재하면 얘를 두 배로 만드는 거고, 음의 함수값이 존재한다면 얘를 두 배로 만드는 거고, 이게 sin x를 두 배로 한다라는 의미겠죠. 양수도 두 배고 음수도 두 배고. 이해됩니까? 그렇다면 여기다가 주황색으로 y는 3 sin x를 만약에 그린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흰색을 세 배로 만들어주면 얘가 바로 sin x의 그래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에 숫자가 곱해지는 건 어떤 의미냐니까 위아래로 늘어뜨리는 거죠. 올라간 친구는
여기 이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두 배만큼 늘리는 거고, 아래로 내려간 것도 두 배만큼 끌어내리는 거니까 쭉 늘린다라고 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앞에 곱해지는 것은 Y축 방향으로 위아래로 절대값 A배 해서 그린다. 음수여면 뒤집어서 해야 되니까요. 일단은 단순하게 그냥 A배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는 좌우로는 변화가 없죠. 위아래로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주기는 변화가 없는데, 원래 싸인 그래프는 최대값이 얼마였습니까? 1이고 최소값 마이너스 1인데 얘를 늘려버렸죠. A만큼 늘렸으니까 여기 2지만 A라고 하고 생각을 해보면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A가 되었고 최소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A가 양수일 때 하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릴 부분이 BX인데요. 자, 사인에 2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얘는 0으로 다시 원위치 돌아올 거 아니야. 맞죠? 2파이가 360도니까요. 자, 그러면 사인에 2x를 한번 생각해 볼까? 2x는 이게 뭐가 되면 사인은 안에 2가 있든 말든 사인은 전체를 보고 계산을 할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 2x가 뭐가 되게 되면 0이 다시 한 바퀴로 돌아올까? 요 부분 2x라는 걸 잠시 잊어먹고, 네모에 뭐가 들어가면 0이 되겠습니까? 맞는데, 한 바퀴 돌아오는 거. 사인 입장에서는 뭐가 들어오면 막 계속해서 함수값이 들어올 거 아니야. x가 1, 2, 뭐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언제, 한 바퀴 돌았군 하고 생각을 할까? 여기가 2파이가 되는 순간, 한 바퀴 돌아왔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럼 여기가 뭐였냐, 그러면 2x 자리잖아. 2x가 2파이가 되면, 또는 x가 파이가 되면, 사인은, 한 바퀴 돌아왔네라고 생각을 할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는 조금 완만한 그림인데, 자,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원래는 2파이가 되면 한 바퀴 돌아서 주기가 2파이예요라고 말을 하겠죠. 맞나요? 그러면 사인 2x 한번 생각을 해보자. 사인 2x는 똑같이, 자, 두 개를 비교를 해봅시다. y는 사인 x가 있고, y는 사인에 2x가 있는데, x에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을 하게 되면,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여기는 사인 2분의 파이니까 1이겠죠. 그러면 똑같이 2분의 파이를 대입했더니 얘는 뭐가 되었습니까? 0이 되었죠. 벌써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잖아. 이해되겠습니까? X는 똑같은 게 들어갔는데 두 배로 빨리 진행을 해버렸죠, 함수 값을. 사인 0은 0이에요. 그러면 파이를 대입하면, 여기도 파이를 대입하고 여기도 파이를 대입하면 사인의 흰색 그래프는 파이에서 0인데 이 친구도 파이가 0은 맞지만 이 입장에서 보면 사인 입장에서는 벌써 파이가 들어가면 이 전체는 2파이가 들어간 거랑 같은 효과잖아.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그래프 참 안 예쁘지만 여기서부터 2파이에서 벌써 0 됐다가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 이해됩니까? 오케이. 밑에 게 그렇단 말이에요. 네, 밑에 게 색칠을 해버려서 노란색이 사인 2x 그래프라는 거죠. x가 진행하는 것보다 얘는 두배 빨리 달려가잖아. 그래서 똑같은 x 값들을 대입을 하고 있는데 노란색 그래프는 흰색보다 두 배나 빨리 진행이 되니까 얘가 요까지 그래프가 벌써 파이에서 한번 붕 갔다 온 거잖아.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서 x 범위가 x가 0에서부터 파이까지 가면 2x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한번 벌써 가버린 거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sin 2x 그림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깁니다. 파이에서 벌써 한 바퀴 돌고 여기서도 한 바퀴 돌죠. 그러면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0이고 파이고 여기가 2파이입니다. 네.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텐데 y는 사인에 3x는 어떻게 생겼을까? 얘가 이게 뭐가 되는 순간 사인은 한 바퀴 돌았군 하고 생각을 할까? 2파이가 되면 사인은 벌써 어, 나 한 바퀴 돌아왔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3x가 2파이가 된다. 다른 표현으로 x는 3분의 2파이가 되면 이 그래프는 벌써 한 바퀴 돌아왔군 하고 하겠죠. 그래서 2파이를 3등분한 이 부분에서 벌써 이 사이에서 한 바퀴 돌아오고요. 또 한 바퀴 돌아오고요. 또 한 바퀴 돌아오고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럼 x 앞에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돌아오는 주기는 점점 빨라지는 거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반형으로 보면요. y는 sin의 bx 보겠습니다. y는 bx에서 bx가 뭐가 되면 한 바퀴 돌아왔겠군 하고 생각을 할까? 2파이죠. 그래서 x는 b분의 2파이일 때 한 바퀴 돌아왔다라고 말을 하겠죠. 한 바퀴 돌아왔으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주기라고 부르겠죠. 성우 정신 차리고. 그래서 sin bx에서 주기는 2파이를 b로 나눈 게 주기가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신우도 이해되고 민기 이해되고. 그래서 b는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를 더 촘촘하게 만들어줘요. 위아래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좌우로의 변화를 주고 있죠, 얘는. 그러면 세 번째 그림은 그냥 여기다가 바로 그래프에서 보도록 합시다. A는 어떤 형태였습니까? 위아래로 변화를 주죠. 예. 느려뜨리는 거고 B는 좌우로 촘촘하게 만드는 거잖아. 예. 주기의 변화를 주죠. 얘는 주기의 변화를 안 주니까 A sin의 BX라는 친구는 주기는 요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만 뿔마 A로 변신을 할 거 아니야. 네. 최대값은 플러스 A가 되고 최소는 마이너스 A가 되는 이런 형태로.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연습 한번 해봅시다. y는 3의 sin에 3x다. 최대값은 얼마일까? 3. 최소값은? 주기는?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이해되겠죠? sin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구나.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림 두 개 맞아 볼게요. C가 따로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D를 먼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여기까지 보았죠? 이 그래프는 A만큼 위아래로 끌어당긴 거고 늘려뜨린 거고 B는 B 주기를 변화시켜서 촘촘하게 만든 그런 그래프다라고 보았죠? 그러면 Y는 2의 sin에 3X가 있다라고 칩시다. 이 그래프가 끝에다 1 달아주면 어떻게 될까? 2의 sin x에, sin의 3x에 더하기 1이다. 얘는 무슨 의미죠? 평행이동 위로 한 칸 땡긴 거잖아. 맞죠? 그럼 방금 그릴 수 있었던 이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보면, 이 그래프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돌아올 게 아니라,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여기에서 벌써 주기가 실수. 이 상황에서 벌써 돌아오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값은 얼마가 되겠다?
여기 있는 2가 되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그런데 플러스 1을 해준다라는 것은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여라 위로 1만큼 끌어올려서 똑같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1만큼 들어올렸기 때문에 주기는 여기서 결정된 주기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위아래로 끌어올리기만 했을 때 최대 최소는 플러스 2가 되고 최소는 마이너스 2였는데 이걸 위로 한칸 들어올렸으니까 이 그래프에서 플러스 1 했을 때 최대값은 1에서 위로 2칸 더 갈 수 있는 3이 되거나 1에서 밑으로 2칸 갈 수 있는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여기 값이 3이 되고 여기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최대 최소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요 예로든 함수를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그래서 밖에 2는 뭐다? 밖에 2는 뭡니까? 위아래로 끌어당겨서 늘어뜨린 거죠. 그러면 사인에 3x에서 3은 뭐다? 주기를 변화를 시켜서 촘촘하게 만든 거잖아. 그 그래프를 1만큼 위로 끌어올린 거죠.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생긴지 좀 감이 오죠? 그런데 x 대신에 y는 2에 sin에 3x에 마이너스 6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이제 요것만 딱 추가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뭘까? 얘를 이렇게 보고 6만큼 땡겼겠네 하면 안 되고요. x축으로 아니 평행이 이것도 얼마만큼 평행이 될까요? 2만큼이죠. 3으로 묶었을 때 x 대신에 x-2가 들어있는 형태잖아. 그럼 방금 그릴 수 있었던 그림을 x방향으로 이만큼 당긴 거잖아. 위아래로 영향을 안 주겠죠. 똑같이 생긴 친구를 옆으로 당겼으니까 주기도 안 변하겠죠. 그 다음 위로 한 칸 끌어올린 거는 똑같으니까 최대 최소는 변화가 없겠네. 다만 옆으로 어떻게 됐다? 이만큼 당겨졌다라는 사실 하나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인 그래프를 우리는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이해를 하거나 주어진 식을 그래프로 그릴 수는 있습니다. 과연 이거는 뭐 책에서 바로 보도록 합시다. A는 위아래로 늘어뜨리는 거죠. 그럼 얘는 최대 최소 영향을 줄 테고요. 그 다음에 D만큼 끌어서 총 전체가 다 올라가니까 얘도 최대 최소 영향을 주겠죠. B는 촘촘해지는 데 영향을 줬잖아. 맞죠? 얘는 주기에 영향을 줄 테고 얘는 오른쪽으로 당겨졌기 때문에 평행이동은 함수 값 같은 데만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얘는 주기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최대 최소에도 영향을 안 줍니다. 어허 눈 뜨고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Y는 A의 코사인 BX 더하기 C 더하기 D라고 한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코사인 그래프를 위아래로 늘어뜨렸고요. B만큼 주기를 단축을식 B분의 2파이의 주기가 되었고 그 그래프를 위아래로 들어올렸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평행이동은 여기서는 C만큼 평행이동이 아니죠. B로 묶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오른쪽으로 평행이동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자 탄젠트 한번 해봅시다. 탄젠트도 일반형을 적을 텐데 탄젠트는 숫자로 한번 적어볼게요. 정신 차리고 2 탄젠트 3x 마이너스 6 더하기 1 질문 최대값 얼마일까요? 없죠. 탄젠트는 위로 뚫고 올라가는 그래프잖아. 맞죠? 다만 자 1만큼 그 중심 기준선이 1만큼은 올라갔지만 최대 최소는 없습니다. 맞죠? 위아래로 막 길게 늘어뜨렸지만 최대 최소는 없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은 얼마만큼 되었을까? 3으로 묶으면 x-2니까 2만큼이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앞에 뭐를 곱했다?
여기 3이 있죠, 3. 아, 4. 그러면 주기는 얼마일까? 아닌데. 탄젠트 주기가 얼마였죠? 파이. 파이죠. 파이.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원래 주기, 원래 주기, 여기에는 x의 계수. 만약에 이게 사인이었다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원래 주기를 x의 계수인 b로 나누었잖아. 원래 주기가 탄젠트는 파이입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은 그리지 않아도 최대 최소 주기를 찾아보면 주기가 제일 여러분을 이제 좀 헷갈리게 할 수 있으니까 주기는 여기 계수가 1이 있잖아? 맞죠? 여기 1이 있으니까 주기는 얘는 변화가 없죠? 주기는 2파일 거 아니야? 여기는 주기가, 여기 1이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2가 있네. 뭐를 나눠야 됩니까? 어디다가? 2파이, 아니. 왜 그러세요? 아, 이거, 파이. 파이에서 나눠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에, 최대 최소는 탄젠트는 없다 했죠. 얘는 0에서 위로 얼마만큼 도망갈 수 있을까? 3분의 1만큼. 반대로도 3분의 1만큼. 얘는 1에서 얼마만큼? 플러스 2만큼 도망가거나 1에서 마이너스 2만큼 도망가거나. 이해되죠? 자, 그래프가 주어질 때 AB가 양수고 C는 0에서 파이 사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조심할 게 평행이동이 C가 아니라는 건 항상 염두에 좀 두세요. 그 다음에 더하기가 없죠? 0이죠? 그러면 사인에서 얼마만큼 땡겨졌을까? 사인은 원점 지나는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지나갔을 거 아니야? 얘가 얼마만큼 땡겨졌습니까? 6분의 파이만큼 땡겨졌다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평행이동은 B로 묶었을 때에 대해서는 6분의 파이고요. 주기 찾아볼까? 원위치 되는 거. 여기서부터 이까지 갔더니 원위치가 되었네? 그냥 6분의 7에서 6분의 1을 빼게 되니까 1이니까 파이만큼이죠. 주기는 파이다. 주기 파이니까 b는 얼마 되겠다? 2가 되겠다. 그 다음에 2로 묶었을 때 얼마만큼 당겨졌다? 그래서 이 괄호 부분만 다시 적어보면 얘는 2로 묶었을 때 x에서 6분의 파이만큼 당겨졌다라고. 그래서 괄호를 풀면 2x-의 3분의 파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간단하죠? A는 여기를 쳐다보면 되고. 맞습니까? 쉽죠? 자, 절대값은 책에는 위에 뭐 예시가 있는데 여기 있는 전체 그래프 가지고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이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얘는 y는 fx에다가 전체 절대값 씌운 거죠. 기억납니까? 전체 절대값이면 아래쪽을 접어 올리세요 잖아. 연습해 볼까? fx가 2차함수처럼 생겼다면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뒤집으세요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느냐니까 y는 f에서 알맹이에다가 절대값 씌우고 x의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합니까? y축으로 대칭이라는 말이 아니라 접어야 되죠. 대칭은 반대로 그린다는 개념이고. 그러니까 대칭을 시킨다라는 것은 y는 f에다가 마이너스 x 하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그래프를 대칭을 시킨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2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양의 부분을 y축 부분으로 접어버린다라는 개념이죠. 두 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도 대칭이라는 표현보다는 접는다도 공식 표현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이해되죠? x 대신에 절대값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가볼게요.
사인 그래프는 원래는 이렇게 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 전체 절대값이니까 지금 위로 다 올라와 버렸잖아. 맞습니까? 네. 그려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기가 내려갔으면 2파이였을 텐데 파이만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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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주기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Y축으로 대칭인 것도 눈에 보이잖아. 원래 사인은 기함수였는데 절대값이었더니 우함수로 바뀌었네요. 코사인도 원래 여기에서 내려가는 그래프였는데요. 여기서부터 돌아서 여기까지가 한 바퀴였는데 점프 점프 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돌아오죠.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아오죠. 주기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파이로 바뀌었죠. 그럼 절대값이었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우함수가 되어서 I축에 대해서 대칭 형태가 되고요. 탄젠트도 접어 올렸더니 탄젠트는 그려봐야지만 이해가 되겠죠. 여기 아래 부분을 접어 올렸더니 주기가 원래 파이였던 게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파이입니다. 접었더니 얘는 2파이가 파이 되는 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고 맞습니까? 그래서 사인 코사인은 전체 절대값을 했더니 주기가 절반으로 줄었어. 근데 탄젠트는 얘가 올라와서 역시나 요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또는 요렇게 요렇게 반복이 된다 이기 때문에 주기가 그대로 파이다. 그래서 Y축이 대칭인 거는 똑같고요. 자, 사인 X에다 절대값이면 오른쪽 부분에 존재했었던 그림을 그대로 뒤집어서 그리면 되는 거죠. 코사인은 그대로 똑같죠. 얘는 그림에 변화가 없잖아. 탄젠트는 좀 이상하게 생겼죠. 하지만 오른쪽 부분을 접어서 표현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학생들한테 질문 하나 해볼까요? 할 수가 없겠다. 나와 있네. 주기가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 부분이 저 뒤쪽, 요쪽이나 요쪽에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 이게 반복되는 부분이 없다는 소리예요. 여기는, 여기서는 반복되잖아요.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주기함수. 여기서 여기에 다시 반복될까? 이 점 때문에 없죠? 주기가 없어요. 자기만의 독특한 그림이 생겨버렸습니다. 근데 코사인은 접었는데 옛날 그림이랑 똑같잖아. 그럼 얘는 그대로인 거고. 탄젠트도 독특한 모양이 생겼는데요. 이 그림은 저쪽에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주기가 없다라는 거. 그려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은 뭐 이런 부분만 유심히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